꽃줄기 혹은 마늘싹으로 불리는 마늘종은 마늘 특유의 알싸한 맛을 품었지만 향이 강하지 않아 볶음, 무침, 조림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마늘에는 없는 특별한 영양 성분까지 들어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마늘종의 어떤 성분이 염증 완화에 도움을 주는 걸까? 마늘 쪽에는 베타카로틴이나 플라보노이드 등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많은데요. 여기에 비타민 A, B, K 등이 함유되어 있어서 체내 독소를 배출시키고 염증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. 실제 마늘 쪽에는 마늘에는 없는 비타민 K가 월등히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신체에 염증 반응이 생기면 단핵구 수치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는데요. 이때 마늘종에 풍부한 비타민 K가 이 단핵구에 의해서 생성된 염증 물질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다양한 이 마늘종의 효능 중에서도 특히 강력한 항염증 효능을 가진 클로로필 성분에 주목하셔야 합니다. 마늘종 속 클로로필 성분에 주목하라? 이 마늘종에 풍부한 클로로필 성분은 녹황색 채소에 들어있는 엽록소 성분으로 항산화 작용과 항염증 작용이 뛰어나기 때문에 염증 완화와 독소 배출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항염증 작용이 뛰어난 클로로필 성분은 마늘보다 마늘종에 약 67배 더 많이 들어있으며 한 실험 결과 마늘종의 추출물을 섭취한 경우 염증으로 유발되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는 낮아지고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확인할 수 있었다. 염증 관리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영양소가 가득한 마늘종.